을 지내셨고 지금 현재 웅진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신현웅 전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. 그 조반 체다를 맡아서 뭐 좀 아침부터 이렇게 뛰기 때문에 포럼에 근래 찾으면 나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고 이만큼 자유와 부를 향유할 수 있는 거에 원천은 이 국제 위기안보 포럼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야말로 아마 이 다음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정성을 지닌 애국자를 찾으면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매주 이렇게 모여서 김현우 이사장님의 지도하에 이러한 그 포럼이 그 안보를 하면은 극우다 이런 얘기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내년이 선거해인데 아마 안보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그 항상 김희옥 선생님은 우리의 사부이지만 영원한 사부지만 아마 우리나라의 사부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옛날은 국사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 국제외교 포럼이 12년 동안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사회에서 그 이 경정을 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여러분들에서 경의와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새해 많이 받으시고 3년만 더 젊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말씀 감사드립니다.